화학과 무용과의 연합 엔트리단입니다. 다 모이지? 어, 근데 봉선이가 아직 안 왔는데요? 봉선이? 무슨 일이지? 에이, 금방 오겠지. 야, 근데 너는 짐이 어디 군대 가나? 응? 어? 와 이리 크노? 응, 좀밖에 안 썼는데. 야, 정근이 너는 짐 어딨노? 아, 네? 네? 여이. 야, 너는 2박 3일 동안 여행 간다는 아가 꼴랑 칫솔 한 개 갖고 왔나? 아이고, 참. 선배는 얘? 같이 써야지. 아이고, 에이, 지가 좀 의자십니다. 야, 뭐? 야! 와, 너는 짐이 뭐 어디 이민 가나? 야, 이 TV를 못 꺼. 젊음의 행진 봐야 됩니다. 이번 주에 소방차 나온답니다. 아, 그러고 지가 좀 꼼꼼해가 짐을 좀 야무지게 싸십니다. 아, 모자 안 들고 왔다. 아이고. 내 거 쓰라. 어, 아, 추울 긴데 옷도 안 챙겨왔네. 에이그. 내 거 쓰라. 아, 맞다. 회비 내야 되는데 지갑도 안 들고 왔네. 에이그. 네 거 쓰라. 네 거. 네 거 쓰라. 자, 자. 제가 전문가 알지? 다들 회비 내이소. 어쩌지? 아, 어쩌노. 여기 있어. 오. 세진아. 내 거야. 나는 냈어. 용돈 써야 돼. 이 세진. 그러면 봉수에는 회비 못 냈으니까 MT 못 가는 기가. 아이, 들어보라. 아이, 와, 근데 출발도 하기 전에 이렇게 출출하노. 봉수아. 네 김밥물. 먹고 있는데 이게 김밥이가? 저, 어, 봉선아, 내가 오늘 뭐 가지고 왔냐면은 바나나 가져왔다. 바나나 이 귀한 걸. 세진아, 내 소원이 뭔 줄 아나? 바나나 한 개 통째로 내 혼자 다 먹는 기다. 저 먹어. 고맙다. 이렇게 먹어야지. 저, 선배도 하나 드실래요? 바나나 뭐 참 지겹게 맨날 먹는 거 뭐 바나나 참. 그래 하나만 더. 오, 껍질을 왜 먹어요? 안다 알아. 내가 설마 껍질까지 먹겠나. 아이고 참. 깎아먹어야지. 바나나를 깎아먹어요. 뭐야. 아, 참. 선배들 목소리 엄한데 1박 2일 MT 가는 거 아버지한테 허락 어찌 받으십니까? 네, 우리 아버지한테 서울에 있는 회사 1박 2일로 그 면접 보러 간다고 내 뻥쳤거든. 우리 아버지 만나면 네가 얘기 잘해야 된대. 알았지? 아! 바나나! 네가 맛있게 하고 떨어뜨렸잖아! 아, 저 하나 더 드릴게요. 저기 기차 시간 되시니까 가시죠 이제. 가자. 네, 가시죠. 응. 아, 고라. 야, 이 짐을. 아, 소방차 오빠들 진짜 못했다 이거. 아이고. 대이 이만은 뭐 저기 면접 보러 잘 갔나 모르겠네. 아이고. 집이 와 이리 횡하노. 아이고 대이 니가 애비 잘못 만나가 고생이 많다. 이 책상도 국민학교 때 사준 거 그대로고 이 애비가 준 용돈도 한 푼 두 푼 이래 모으고 있고 니가 효자다. 네가 효자다. 그렇지 그렇지. 네가 효자다. 네가 효자다 임마. 네가 효자다. 좋았다. 아휴.
그래도 뭐 우리 태희가 없으니까 억수로 보고 싶네. 억수로 보고 싶어 미치겠네. 우리 민경씨. 민경씨 어디 갔나? 민경... 오빠야! 오늘 우리 아들 집이 안 들어온다. 진짜입니까? 오늘은 막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된다. 사실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. 몰라. 그래가 어떤 이렇게 야시시하게 입고 왔다 아닙니까? 야, 치기네 오늘 막. 일로 와보이소. 내가 오늘 준비한 게 많으니까 내가 눈뜨락할 때까지 절대로 뜨면 안 됩니다. 알았다. 잠깐만, 불 끄게. 뭐 불까지 끄고 그러노? 아, 참말로. 아, 내 모르겠다. 내 눈 뜬다. 어디 갔노? 내 살림! 이 돼지 조금 좀!